5.18 기념재단 운영을 놓고 재단과 시민단체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과 시민단체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다 무엇보다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재단은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자체 혁신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5.18 진실규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로 생각합니다. 5.18 진실규명하는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도 바꾸고 이사장을 이제 좀 선임하는 그런 방법도 바꾸고 상임이사의 선임 방법도 바꿔서 많이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다, 민주화가 됐다. 반면 시민단체는 여전히 특정 단체가 임원 선임을 좌지우지하는 등 재단 운영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재단 운영의 비민주성부터 해결돼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직 내의 민주화가 선행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시너지를 얻고 동력을 얻어서 이 진상규명이나 다른 여타 사업들이 이 동력이 제대로 이렇게 굴려갈 수 있고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 운영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 토론까지 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1년을 넘게 지속돼온 5.18 기념재단과 시민단체들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탄력이 붙은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